네, 이번에는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부 시스터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우휘랑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뒤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신영증권의 김혜령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혜령 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김혜령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대부 시스터즈 준비를 해주셨는데 사업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사업 소개 간단히 해드리면 대부 시스터즈의 주요 사업은 모바일 게임입니다. 대부 시스터즈라는 이름은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쿠키런이라는 게임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부 시스터즈는 이 쿠키런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게임사입니다. 하지만 대부 시스터즈가 국내 다른 게임사와 특정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쿠키런 이용자 층이 젊은 여성의 비중이 크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사의 주요 고객은 청장년층 남성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 비중이 크다는 의미인데요. 대부 시스터즈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실제로 본인이 처음 과금한 게임이 쿠키런이라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 시스터즈의 특장점은 기존의 수익 창출이 어려웠던 모바일 게임의 니치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여성층에서 수익화 역량이 뛰어나다는 게임사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쿠키런 IP를 활용해서 킹덤 및 오픈 브레이크 등을 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이 BTS 킹덤은 BTS랑 콜라보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매출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작년 10월에 BTS랑 콜라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BTS 콜라보 같은 경우에는 초반 유저 지표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매출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콜라보 홍보를 위해서 대규모 마케팅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4분기는 안타깝지만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콜라보가 이익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익단에서는 좀 부정적 영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23년에는 중국 판호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부 시스터즈는 현지 퍼블리셔와 지금 판호 발급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자 판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 시스터즈가 실제로 판호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가타부터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쿠키런 IP는 선정성과 사행성, 폭력성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판호 발급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호가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판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증이 바로 판호입니다. 중국 현지 기업은 내자 판호를 발급받아야 하고요. 외국 기업은 외자 판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게임사는 외자 판호를 발급받아야 중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21년 이후부터 국내 게임사는 외자 판호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외자 판호 발급이 재개가 되면서 국내 게임사의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판호를 발급받은 국내 기업으로는 넷마블과 스마일게이트, 넥슨, 엔픽셀 등이 있습니다. 대부 시스터즈는 안타깝게도 12월에 받지는 못했지만 쿠키런 IP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선정성과 사행성, 폭력성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판호 발급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판호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2023년에는 신작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2023년 2분기에 오븐 스매시라는 게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오븐 스매시는 PC 콘솔로 출시될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대부 시스터즈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니치 마켓을 대상으로 탁월한 수익화 능력을 증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니치 마켓 수익화 역량으로 PC 콘솔 시장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023년 실적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2023년에는 5분 스매시의 흥행으로 역대 최고 매출액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 효율화 작업 등을 통해서 2023년에는 2022년과 다르게 흑자전환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역대 최고의 매출을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자, 주가를 보면은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 좀 말씀해 주시고 투자 포인트도 좀 알아볼까요? 네, 목표 주가는 8만 1,000원이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방금 말씀드렸던 5분 스매시의 출시입니다. 5분 스매시는 또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니치마켓 수익화 역량 덕에 PC 콘솔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중국 외자 판호 발급 기대감입니다. 데드 시스터즈는 외자 판호 발급을 위해 현재 현지 퍼블리셔와 협업 중이고 쿠키런 IP는 선정성과 사익성, 폭력성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판호 발급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타 리포트 데브 시스터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김혜령 연구원이었습니다. 자, 오희랑 연구원님, 데브 시스터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잘 살아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판호 이슈와 함께 신작 이슈까지 함께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제 경기 소비, 이제 경기 침체 뭐 이슈가 있다고 한들 현재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 이슈 모멘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이후에 신작을 통한 매출 상승을 통해서도 이제 적정 주가 갈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판호 발급과 관련해서 단기적 모멘텀도 살아있고요. 뭐 장기적으로도 괜찮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